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무슨 삐리 받았는지 영상을 지금 4개째 찍고 있어요. 언제까지 찍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느낌이 왔을 때 바로바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월 25일날 업로드된 YCN 락키의 Pop Out 크메르 커버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외국 힙합 인스트루멘탈에 크메르 래퍼들이 랩을 하는 거를 좀 저는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 외국 힙합 인스트루멘탈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실력이 있다면 원곡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바이브로 또 랩을 잘 표현하는 래퍼들이 또 있죠? YCN 락키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팝아웃은 뭐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오리지널 곡은 힙합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래퍼인 바로 폴로지와 릴티제이가 협업한 팝아웃을 크메르 버전으로 리메이크를 한 거죠. 여기 더보기란에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봤는데 뭐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만 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리얼 플레이어 라이프스타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갱들과 함께 우리는 굉장히 잘나가고 멋있는 놈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놀고 이렇게 살고 있다. 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저도 YCN 락키도 주목하는 래퍼고 YCN이라는 이 집단 자체도 제가 좀 주목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또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 폴로지의 팝아웃 인스트루멘탈 랩하는 게 또 기대가 돼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the dog on my party. 지금 뭐야 나인 너무 굳이 카바사키 들려야 라인 그손 도마 마음 속에 약간 또 인사야 웬 스모킹 쿠시 위로 오지 and money on my mind. 어, 좋은데? 내 귀뜰 귀로 와요 입사가 뭐 보면 네임 이런 트랙이 진짜 많이 나와야 돼. 크메르 힙합스네. 아, 도파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 아, 어, 저 영어 랩도 처음 들어보는데 느낌이 있어. 어, 되게 바이브 되게 좋다. 가사가 아마 굉장히 미국 힙합 래퍼들스러운 가사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크메르 바이브도 느껴지지만 거의 오리지널러티를 많이 가사에다가 담으려고 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워낙 인스트루멘탈이 좋기 때문에 YCN 락키가 굉장히 좀 여기에 걸맞는 세련되게 랩을 잘 쓴 것 같아. 옛날에는 미국 래퍼들 들어보면 그 당시에 잘 나갔던 힙합 음악 인스트루멘탈에 자신만의 느낌을 리믹스하는 게 많았어요. 요즘도 많긴 한데 이제 크메르 힙합씬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리믹스를
많은 래퍼들이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는 이런 게 좀 많이 트랙들이 나와야 이게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래퍼의 곡이 따로 존재하지만 나는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어. 오리지널 곡에서는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 난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어라고 되게 자신감 있게 트랙을 만들어서 올리는 래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래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YC랑 Rocky처럼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래퍼들이 유명한 인스트루멘탈에다가 자신만의 랩을 해서 리믹스 버전을 만들어서 믹스테이프로 발표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힙합의 하나의 문화인데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힙합씬도 질적인 발전 있죠. 그런 게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믹스테이프 문화라고 하는 것들 말이에요. 카메라 바이브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거의 가사의 느낌이나 그 랩을 뱉을 때 플로우적인 그런 거는 그냥 뭐 미국 힙합의 오리지널리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한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듣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